ready? Breaker! 쉘탐, 너 쉘탐 뭐야? 예요. Yeah. 너야? 나도 브레이크 하면서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아 우리가요? 어. 아 우리가요? 저희는 아니 뭐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나 촬영하다 한국 갈 뻔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니, 원래 근데 여름에 워터 슬라이드 타는 게 제일 힘들지. 맞아. 우린 진짜 재밌게. 아 우리는 진짜 완전 재밌어. 현지인 체험했어. 체험하고 또 뭔가 남성적인 그 게임. 그렇지. 그래서 약간 윤영이 얼굴이 탔네. 뭘 타요? 지금 아, 그늘에만 있었는데. 날 봤는데 뭘 타? 해가 우리를 비춰주지 않아. 수타로. 아 그러니까 손수로 이렇게 딸기 잡아가지고 자꾸 얼음 열지 마라. 손수 딸기 따서 그걸 절구로 빻아가지고 딸기 주스 만들었어. 이게 바로 우리가 따온 딸기야. 와 짠. 아, 짱이지. 진짜 많이 따긴 했는데 딸기가 네. 아, 솔직히 안 먹을래. 우리가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하나만 먹어요. 네, 딸기 맛있어. 익은 거로. 아 씻은 거예요. 아, 씻은 달리가 딸기로 유명하긴 하더라고. 그래도 열심히 따온 거니까 진짜로. 이거 근데 정말 들리고 있는데? 근데 아니야 익은 아니야, 거야. 그게 익은 거야. 그게 다 익은 거야. 맛이 어때? 맛있다. 맛있네. 난 잘 익은 거 먹었다. 맛있어요? 근데 딸기만 땄어? 아니라니까 우리 아니 딸기를 따서 남자의 게임 했다니까 남자의 게임. 그게 뭔데 그게? 암벽 오르고 그거 했어. 주 타고 진짜 이미 고리 없으면 죽었어. 아니 고리를 떠나서 비가 와가지고 이게 축축해서 암벽할 때 쑥 이렇게 미끄러지네. 근데 나는 진짜 오늘 감동한 게 난 준혜가 진짜 겁쟁이잖아. 우리 팀의 대표 겁쟁인데 무소공포증 있는 애인데 15m에서 떨어져 내렸어.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어떡해! 할 수 있어. 아이콘 대박나자! 대박! 준혜가 클라이밍을 또 성공했어. 우와, 그때 사이판 때 성공 못한 클라이밍을 아주 그냥 그 벽이랑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윤영이 형을 제대로 느꼈는데 네. 윤영이 형 좀 못됐어. 왜? 계속 사기를 낮춰.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단계 하고 있으면 이미 뭐야 세 번째에 와 있는 거야. 야 너 절대 못한다 이거. 준혜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너. 이건 너 올라왔어? 야 이건 못해 너. 내가 장담하는데 준혜 이거 못한다. 준혜야 너무 어렵다. 준혜야 5분 안에 간다며. 아니 솔직히 준혜가 이쪽에 왔어도 야 이거 준혜 막 절대 못한다 한 게 이거 하다가 이 발판이 딱 있어. 그러다 이제 이 정도 아니야. 이 정도지 이 정도. 그지? 이 정도로 떨어져 그냥. 딱 1자로 떨어져. 발판이 3, 2, 1 하면 탁 사라져.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니 근데 재미있었어. 우리 진짜 많이 웃었어. 왕복 6시간. 왜냐면 실성에서 웃은 거지. 정신이 나가가지고 딸기 따는데 정신이 나가지고 많이 웃었어. 스태프분들도 뭐, 재밌게 그 모자는 뭐예요? 뭐 멋있는 거 얻어왔네. 이거 또 아 또 우리 이거 상품 돈을 얻어가네. 이거 네가 잠깐 여기 앉아줄까? 자 상품 받았어 상품. 쓰면은 이거 아닐걸? 맞아. 남아 이런 증정금. 있다. 와 아파 이제 둘이 바뀌어야 된다. 뭐야? 그니까 모자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자기만의 모자가 있어. 여기 있는 거야. 알았어. 딱 증정금. 알았어. 나는 이원. 남아. 남아 이런 중첨금. 와, 와 이게 선물. 우리 그런 것도 없었는데. 와, 야, 우리 꿀빤 친구들 위해 박수 한번 쳐. 아. 우리 진짜 고생했거든. 아이콘 여러분, 와, 깜짝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네. 여러분들께 더욱 재미있고 행복한 추억을 남겨드리기 위해 몇 가지 게임을 와. 준비했습니다. 와. 첫 번째 게임은 장학콘 퀴즈입니다. 장학콘? 먼저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지금 손에 아이콘 돌반지를 끼고 계신 분께 1점의 점수와 문제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와, 나 진짜로 거짓말하라고 한 번도 안 뺐거든요. 아, 난 이, 와, 진짜. 이 못된 사람들아. 지금 없어, 없는 거야. 이 못된 사람들아. 야, 주부 습진이 걸렸어요, 이거. 아니, 야, 니가 주부가 아닌데 그런 습진이 아니, 걸렸어. 이거 금인데. 아, 근데 윤영이 형 진짜 잘 끼고 다녀요, 원래. 아, 그래, 윤영이 잘 껴. 그 얘기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1점의 점수와 문제 선택권. 야, 그지 예쁘다. 아, 좋겠다, 1점 맞아. 뭐야, 그거? 자석이야? 자석이다. 자, 이제 문제를 선택해주세요. 아, 제가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스포츠 다 내가 다 맞추는데 어떡하지? 역사 쪽은 내가 빠삭한데. 뭔가 근데 이제 하도 이런 게임을 많이 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올지 약간 상상 간다. 이제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준혜의 스포츠 한번 해보자. 진짜 웃길 것 같아. 준혜의 스포츠 한번 해보자. 준혜 스포츠 해볼게요. 오 떡탕 네. 볶음탕. 내가 진짜 잘하는데. 김치 닭떡 닭떡도 이게 아니라 김치 떡 닭볶음탕. 야 힘들다. 어렵다. 가비 형이랑 하면 너가 무조건 이기겠다. 그럴 것 같은데. 가비 형. 야 그냥 발음하기도 힘든데 이거. 가비 형으로 할게요. 안전빵. 그럼 안전빵 가비 형 해볼게요. 네. 안전빵. 야 래퍼야 나를. 아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가비 형이 발음이 약간 어눌어하니까 평소 말할 때. 뭐. 우리 하나 다 체크합니다 우리가. 순사 기준 굉장히 냉정. 바비. 렛츠 고. 김치 떡 닭 볶음탕. 김치 떡닭 볶음탕 떡. 김치 떡닭 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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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떡닭 볶음탕. 와 인정. 와 아쉽다. 김치 떡닭 볶음탕. 몇 초예요? 몇 초예요? 21초 오 빨랐어. 오 빨랐네? 아니야. 안 틀렸어. 어, 안 틀리면 돼 성규가. 저기 시작! 김치 떡닭 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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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떡닭 볶음탕. 와! 네, 이겼다. 그거 바로 가야지. 15초. 아이고야. 이거 약간 스타 골든벨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그냥 보여줘 바로. 야, 이거 보여줘. 준혜 잘해. 김치떡닭 볶음탕. 이거 보내게. 김치떡닭. 이거 없어졌어. 아 그냥. 너 그냥 한 번만 세주시면 돼요. 네가 맨날 먹는 건데 그거 못해. 시작. 김치떡닭 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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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8초. 와. 바로 가자. 되게 준혜랑 나네. 떡닭 볶음탕 이게 되게 찰지다. 떡닭 볶음탕. 김치 떡닭 볶음탕. 그래. 이게 많이 시켜봐서 그래. 주문을 많이 해봐서. 주문을 많이 해서 그래. 여기요 김치 떡닭 볶음탕 하나요. 와 오늘 뭐 동생 나. 2점이죠. 나 오늘 진짜 게임 되게 잘 됐나. 추천 받아볼게. 비아이가 좋아하는 역사 쪽으로 가보죠. 아 그럼 난 지난 역사를 한번 해볼게. 빈티지. 지난이와 거의 반평생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청자켓은 구입한 지 정확히 몇 년이... 아, 채루! 인형!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채루! 욕하는 22년. 22년은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내가 24살. 형 32 아니었어. 어, 준해. 몇 살이야? 12년 됐네요. 아! 인형! 13년! 아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12살. 아니 11살. 왜? 아니야 12살이요. 12학교 5학년. 아 12살이 6학년이지. 여튼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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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이 맞지. 아. 그거 아직도 있어? 그거 있긴 있어. 그때부터 키가 안 자라는 거죠. 아니. 와. 그때 오버사이즈로 입은 거고 지금은 정사이즈로 입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작아졌어요. 네, 오케이. 살쪄서. 와. 자 다음 질문. 인형입니다. 찬우가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다 알아요. 찬우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와 이거 와 이거 와 나봐 봐 이게 뭐야? 분위기 아니야? 형 아 맛있어. 이거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거? 어 동영 동영 아 나 내 맘 빨랐다. 뭘 내가 빨랐다. 구웠는데 그 뭐지 돼지고기를 먼저 구워가지고 혼났어요. 와 잘한다. 나도 몰랐는데. 근데 저 근데 때리는 게 너무 찰싹 때리는 거 아니야? 지금이랑 똑같다 어떻게. 어떻게 게임함이 없네. 때리는 것만 한번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와우. 아니죠 저거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거. 아줌마야. 거의 찹을 때리는데. 지금 똑같다. 잠깐 차는 놀랬어. 찹 소리가. 동혁이 가자. 아 나 또 가는구나. 또 가? 뭐 다 맞췄어. 오케이. 동혁 인물에 동혁. 동혁? 아니야 동혁 음식 할게. 아 이거 쉽지. 어 다이어트 쉽지. 다이어트 뭐? 다 할걸? 잘 알고 있어서. 동혁이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은 무엇인가? 진한! 족발? 진한! 타코! 어 찬우! 타코 아니야? 닭똥찜? 어! 찬우! 된장찌개? 찬우! 김치찌개? 찬우!
걸로? 준해! 진한 통닭구이? 네, 먹는 걸 묘사해줄게. 준해, 짬뽕? 이게 면이 아니야. 아, 준해! 감자탕. 빙고. 야, 감자전을 누가 이렇게 먹냐? 감자탕. 네가 근데 감자탕 먹고 싶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어, 내가 왜 이게 몇번 했는데, 그러니까 몇번 했는데 또 옆에 감자탕 집이 있어. 근데 거기가 진짜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몇번 했는데 너는 타코랑 뭐 이런 걸더 먹고 싶다고 해서 닭갈비 소방 이런 거 보자. 타코, 족발 뭐 이런 얘기. 족발은 뭐? 준해 빨리 골라주세요. 네. 나는 내 마이웨이로 윤형 스포츠로 갈게요. 와. 아, 이거 낮에 뭐야 이거? 제가 몇 개를 찰 수 있는지 사람들이 예상한다고요? 저 찬우 세 개. 난 네 개. 나 두 개. 야, 내가 발을 발재단이 화려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어, 나 다섯 개. 나 두 개. 동혁 두 개. 한민 다섯 개. 찬우 세 개. 나 다섯 개 못해. 내가 딱 봐도 세 개. 그럼 준혜는 몇 개인가요? 저요? 저 두 개. 아, 뭐야? 니가 두 개 차는 거냐? 안 차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차는데 내가 진짜 두 개 차버릴 수도 있잖아. 에이. 해봐요. 나 두 개. 할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아, 약간 일부러 약간 일부러. 와 진짜 커봐. 잠깐. 발이 진짜 발이, 어려워. 발이 진짜 예쁘다. 발이 진짜 예쁘다. 두 개가 맥시멈이야. 하나. 어렵네. 아주 바로 인정. 어 이단형 하나 가져. 두 개. 두 개 맞춘 사람들 가지면 돼요. 맞춘 사람들이 중에서 한 분만 가져갑니다. 우리 이렇게 셋이잖아. 어. 네. 가위바위보 해. 안 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재현 가져와. 좋겠다. 끄똥. 인물이 인기가 없네요. 바비가 또 인물이 헌하니까. 인물 좋은 바비. 바비요. 니나. 아요. 와우. 바비가 다른 멤버들보다 조금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신체 부위 어디? 이건 100% 맞아요. 내가 바비 잘하기 때문에 눈. 와우. 잘한다. 이런 걸 그 긴장감이라 하지야. 야, 나 눈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저 바비 형 눈 매력적이야. 아, 형. 그죠. 나 하나도 못 맞췄어. 나도. 그러면 비아이 하나도 못 맞췄으니까 비아이 문제로 할게요. 비아이 인물 하겠습니다. 리듬. 비아이가 다른 멤버를 모두 제치고 동혁이와 함께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찬우! 뭐? 찜질방. 준이. 나랑? 준이. 나랑? 문제. 네, 문제. 오, 훈훈해. 오, 와, 진짜. 이거는 따라라라따. 뭐 약간 이런 BGM 깔려야 된다, 이거. 장류 유사니까. 뭔 고인도. 장소가 아니라 상황이. 아. 찬우, 무인도에 갇혔을 때? 상황 더 어려운데 약간? 어, 너 전혀 모르겠는데? 어, 모르겠어. 아, 좀 앞글자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맨 앞글자가 환. 어? 환? 환? 환불하러 갈 때! 바비, 환불하러 갈 때! 어? 왜? 찬우, 환불하러 떠날 때. 그렇죠. 바비. 아, 이거 맞는 게 환불하러 옷 가게 갈 때? 와, 나 맞췄어! 내가 옷을 때 먹었구나. 이거 형이 낸 거예요? 몰라. 형 문제 내면 돼요, 형님. 어. 비아이 스포츠 가겠습니다. 오방이. 오방이? 와. 나랑 한판 할래, 바비 형? 아니, 너랑 하면 안 되지. 나 어때요? 아, 나랑 하면 안 되지. 너랑 할까? 응. 오케이, 해보자. 나 상수 게임 진짜 잘하는데. 자, 시작. 오. 방. 이. 오. 방. 이. 오. 방. 이. 오. 방. 오케이! 우리는 못 들었어. 어. 아니, 하나를 먼저 말했어. 어. 참 맥빠지는 게임이었어. 바비 게임 한번 해줘. 자, 그러면 동혁으로 가야겠다. 동혁으로. 동혁 스포츠 가겠습니다. 어? 무슨 스포츠야? 음성 보컬?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아, 이거 방송에서 하는 거 본 것 같아. 하는 거야?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너가 막 안녕 이렇게 하면 안녕 이렇게. 아, 야, 너무 야, 너무.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시. 그냥 모두와 여기까지.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트 집.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포테이토 칩. 아 잠시만 이거 맞추게. 왜냐면 음이 비슷한데. 글자가 틀렸어요. 맞아. 안녕 클레오파트라인데 왜 그때 클레오파트라우라에. 클레오파트라! 아, 진짜로?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나랑 음이 같았어. 아니야. 안 돼. 좀 조금 달랐어. 내가 올렸어. 봤어. 내가 아까 반음 정도 안 돼. 어, 높은 느낌이 나긴 했어. 아비야 플라기네. 뭐지 이거? 파트라! 이 음이었어요. 꼬집어줘. 하나만 기도해줘. 머리끝에 잡아줘. 야, 얇게 낼수록 올라간다. 꼬집어줘, 꼬집어줘. 야, 얇게, 얇게. 이음이야. 이거보다 얇게. 오. 야, 이거. 아, 미안하다. 야, 천아. 나 하나만 주자. 안 되겠다. 나 하나도 없어. 한 푼만 주시오. 야, 야. 감사합니다. 이거 그럼 BI가. 그럼 지난해 문화로 갈게요. 문화가 인기가 없네. 장난이 있어. 진현이가 뽑은 맏형 공격 순위 1위는 동혁입니다. 그렇다면 맏형 공격 순위 꼴찌는 누구일까? 찬우! 람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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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찬우! 람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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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다 형. BI! BI! 람빔! 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준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둘이 솔직히 다 솔직히 비슷해. 다 땡이었어. 내가 준해 다음이지. 1위가 동혁 씨고요. 2위가 윤혁 씨. 와. 3위 가비 씨. 4위 찬우 씨. 와 나. 5위 비아이 씨. 와 우리 무슨 갑이네 이거. 약간 나한테 상처 준 순이 약간 알지? 내가 뭔 상? 네. 내가 뭔 상? 나는 순이 조금 불안했어. 맞지? 나도. 너 나한테 상처 많이 줬. 상처 많이 줬는데 내가 좀 많이 줬는데 준혜가 더 줬나 봐. 여자분들 좀 안 주지 않아? 어, 너 좀 덜 해줬어. 그지? 착해졌어. 어. 고마워. 그래 고맙긴. 어 내가 맞췄구나. 야. 아 맞췄어. 야 그냥 가져. 야! 그렇지. 밥이 너무 빨랐다. 그거는 그거는 가야 될 편집이야. 아 너무 아저씨야. 이유 들어보자. 아니. 그럼 진한 형이 1등 되는데. 빨리 선택해봐. 우리 너무 박빙이다. 나 하나밖에 없어. 나도 하나밖에 없냐? 나 두 개 있네. 꽤 잘 맞춘 것 같은데. 비아이 음식 가겠습니다. 고양이? 비아이가 치킨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찬우! 멤버들이 먹다 남긴 거 먹는다. 오! 진한! 어? 나 이거 알아. 뼈 있는 치킨을 순살로 먹는다. 어? 뭔 소리야, 그게? 아니. 준해! 허비! 뭐야? 준해! 허비! TV를 보면서 나온다. 허비! 뼈 있는 치킨만 먹는다. 아니야. 어? 찬우! 차가운 상태로 먹는다. 아니, 난 차가운 거 찬우. 남이 시킨 거 뺏어 먹는다. 아이! 인형! 치킨을 한 입에 넣고 뼈만 뱉어서 먹는다. 아 그렇게 찬우 누가 먹어? 뼈를 미리 바르고 먹는다. 아 아니야. 진한 뼈 있는 걸 후라이드 뭐요? 아, 알았어. 진한 윤형 나 있다. 후라이드 치킨을 시켜서 양념 묻혀서 먹는다. 아 맞아. 야 뭐야 이게 맨 찬우의 역사. 겟 레디 브레이크 타임.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이판을 하는데 다들 기분이 어때요? 아, 기분 좋죠. 근데 만화가 섬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기분이 어때요? 저 오늘 되게 기분이 한빈이 형이에요. 야, 아 진짜 쉽다. 동혁 병원가에 욕했냐? 쉽다. 동혁 알았어. 진짜 기분 최악이겠다. 아니요 진한 최악이다. 아, 이거, 기분으로 어디 가? 아니야, 좀. 아, 이거 진짜 심한 말이었어. 기분 더럽겠다. 어. 왜 더 기분 비슷한 거였는데? 아, 쟤! 그
기분을 뭐 하겠냐? 바비 호텔이나 있어라 그러니까 그 기분을 어디 가겠냐? 뭐라고? 맞잖아. 한별한별 그 기분으로 어디 가겠냐? 진한. 아 모르겠다. 리조트에 있어라 그 기분으로 와. 어디에 가겠냐? 와 맞았다 이거. 아쉽다. 나 끝났어. 나 끝났네. 아 그래. 맞다 이제 끝났 끝낼 때 됐어. 이건 옷이랑 잘 어울려요, 형. 올 블루블루하네. 형, 약간 현지인 느낌 나는데? 당연하지. 맞습니다. 앞서. 그럼 이제 자러 가면 되나요? 아니. 두 번째 게임은? 두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게임입니다. 오랜만에 팀전 프레쉬하네요. 아, 아이콘의 팀? 우리가 한 팀이야. 우리가 40문제를 다 맞추면 그 선물 우리한테 다 주신다는 거죠? 네. 단체로 저 젬베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1번. 오케이? 오케이. 그럼 거야. 내가 두 번째. 오케이. 찬호 해. 막내, 렛츠 고! 간다. 시작! 흥미나. 준해. 부준해. 액. 회. 해를 빼고 구준 그리고 어 야구 야구 아이언 마스카라 어 김탕 과자 왕가빵 사탕 과자 알사탕 옥수수 초콜릿 아 초콜릿 아 초코볼 어 초코볼 아, 나 이로 들어! 어떻게 왔어? 잘한다. 게이머!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버캔디! 민감기? 조금 더 해봐, 다른 걸 해봐, 다른 걸. 상대결절! 너야? 다 너야? 다 너야? 아이콘! 끝났어요? 여덟 문제는 어땠어요? 여덟 문제 이거 너무 설명한 게 예. 네. 아, 맞네요. 저 가운데 많이 맞춰요. 야, 지금 했나? 7, 7에 49. 야, 일곱 문제씩만 맞춰도 이긴다, 야. 아, 그래요? 여덟 문제만 맞춰도 돼. 6, 아니, 6, 7, 47. 6, 7에 49. 내가 환상의 무빙으로 다 맞추게 해줄게. 오케이. 불장난 해봐. 야, 불장난 이런 거 표현해주면 바로 되지. 이거 어? 이게 왜? 몰라? 이거 이걸 해야지. 춤 진짜 못 춘다. 음식이야? 이게 뭐냐? 네, 가겠습니다. 네. 시작! 지몽님! 오케이. 진수. 오, 잘한다. 잘하는데? 섹시함! 오케이. 블링블링. 분무! 팔분무! 분무. 아, 패! 알면 산 쓰고 쓰면 뱉는다. 아, 잘한다. 나 모르겠는데? 해봐. 해봐, 잘해. 킹카! 눈누기? 잘생김? 우상! 아이돌! 외국인함! 아이콘! 팬! 킹카! 킹콩! 킹콩! 극혐? 극혐? 와. 아우 저걸 진짜 라면 우준해 치킨 야식 아 야식 폭식 아 스파게티 김치 떡볶이 볶음탕 아 그래 김치 떡 닭 볶음탕 김치 떡 닭 볶음탕 아 순발해 와 짱이다 항아리 잘한다, 야. 잘했다. 말리지 않고. 야, 말리지 않고. 야, 설명 잘한다. 뭐, 40년도 쉽네. 야, 동혁아, 좀 크리에이티브가 우리가 알 만한 힌트로 해줘. 아, 이거 힘든데. 아, 동혁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 오케이. 네, 가겠습니다. 자, let's go. 시작. 아. 나. 치킨. 오케이.
계단. 물 위에 댄싱. 에스컬레이터. 오케이. 택배, 택배. 오케이. 달리. 시그니처 달리, 달리. 오케이. 달리. 블링 블링. 오케이. 돌반. 돌반. 오케이. 생긴. 오케이. 박사. 자유. 꿀. 자유. 갑업. 유자. 유자. 축자. 빨꿀. 편하다. 빨아 가자. 덥다. 벌 때. 시원해. 시원함. 시원함. 오케이. 끝. 금방 맞추겠는데요? 금방 맞추겠네. 몇 개 나왔지? 준비됐어요? 자, 준비하겠습니다. Let's go! 자, 준비! 슛! 시작! 잼배! 잼배! 딸기! 맞아? 산! 산! 지지산! 정산! 몽우리! 아니, 그것만 하면 어떡해. 정산! 화산! 정산! 폭발! 메모산? 이게 뭐야? 세국사! 세모? 시간 끄지 마, 패스래. 패스래, 패스래. 아, 이거 패스. 아, 이거 왜 몰라. 아, 이거 어떻게 해. 정말 진짜 못하네. 어, 너무 좋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후진. 백.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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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뒤에 타. 가자. 뒤에 타. 오빠 달려. 후진, 후진. 오빠 차. 너 가. 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아, 애교. 애교. 근육. 몸짱. 근육. 근육. 근육맨. 몸짱. 근육. 몇 글자야, 몇 글자야? 근육, 몸짱남. 근육맨, 근육남. 이두. 이두, 아, 할배근? 여기? 팔근육. 아. 목근육. 근육통? 근육팔. 목근육. 근육. 잔근육. 아. 아. 하트. 사랑해. 사랑둥이? 저희가 좋아하는 거. 동하트. 사랑. 하트동. 사랑. 사랑. 갖다 버려. 사랑은 늘 도망가. 아. 너무 어렵다. 패스가 사랑스러워. 아까 그 뭐야 이거? 뭐? 히말라야. 아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지? 아 이거. 아 고! Let's go. Let's go. Let's go. 집중할게. 띵깡. 초바. 귤. 감귤. 귤. 아아 강. 마리화나. 마리화나. 예스. 웰컴. 싱글레이디! 오케이! 비욘세! 비욘세! 어? 빨리 넘겨. 너. 패스! 오케이. 화났다! 아쉽다! 억울함! 와! 희열!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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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움! 띨! 띨! 망했다? 영어야? 영어야? 뭐야? 영어 한국말? 영어? 불이랑 선이랑 또 뭐 있지? 그만해. 그만해. 끈, 끈. 그만해. 그만해.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새치야? 몇 글자야? 몇 글자야? 한 글자. 한 글자. 세 글자야? 화끈아. 화끈아. 화끈하면 어떻게 맞춰? 아, 재밌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밤새도록 하면 안 돼요? 좋아. 시작. 고. 수영. 피카츄. 피카츄. 뭐 이거 미남 미남 잘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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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김 랩 랩 아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샤워 맞아 지금 다 맞고 있는 거지 어, 이거 뭐야 걸그룹 아 피겨스케이팅 뭐야 눈사랑 올라프! 겨울왕국! 올라프 아니야? 아, 엘사네, 엘사. 아, 엘사가 왜 이게 나와? 아, 올라프. 올라프. 형, 형, 세 개만 맞추면 돼요. 어. 아, 근데 금방 끝내. 시작. 비행기. 비행기. 에어플레인. 맞아? 괜찮은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디베야. 디베야.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송년 아저씨. 송말. 송년 오빠. 생각보다 넌 괜찮은 사람이야. 쌍둥이! 예! 역시 웨이트워크! 이번에 올 때 우리 이겼어. 우리 뭐, 뭐 줘요? 선물 주세요. 뭐야, 뭐 있어? 주세요. 선물 주세요. 뭘까? 어, 이상한 트럼프 어, 아, 잠깐만.
봤어요. 왜요? 이상한 거 아니죠? 아니,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개구리. 부메랑. 어? 갖고 싶었던 거다. 부메랑. 아이고, 갖고 싶었던 거. 아이고. 와, 이게 뭐야? 아, 신기하다. 아. 오호. 네. 네. 아, 병철이와 함께 왔어. 자, 읽어주면 안 돼요? 읽어봐. 아이콘 여러분, 아름다운 발리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콘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콘이 더욱 빛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분들의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아이콘의 곁에서 희노애락을 함께한 스태프분들의 목소리를 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과연 스태프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을까요? 그런가? 또 감동 하나씩 여러분 보면 이야기합니다. 보이스 오브 팀 아이콘. 오케이. 근데 이게 진짜 보이스로 나오는 건 아니죠? 아, 여기서 보이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냐? 그런지 모르겠네. 욕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당연하지. 오, 좀 길어. 이거 제가 읽어요? 너가 읽지. 응? 읽어줘. 우리 사랑하는 아이콘 7명의 친구들. 다들 너무 착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화장실 좀 깨끗하게 쓸 수 없을까? 제발. 특히 두 명. 누군지는 너희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 부탁할게. 너다야. 그치? 어. 감동적인 얘기 아니야? 아, 근데 이름이, 이거 이름이 안 나오면 모르잖아요. 약간 추리하게 돼. 어. 어. 아예 감동적인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겠지, 또. 다음 날 중요한 스케줄이 있으면 알람이라도 맞추고. 죄송해요. 자는 열정이라도 보여줄 순 없는 거니? 특히 너희 셋. 정말 누군지 알겠다, 너희 아, 셋.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게. 사랑해. 누굴까? 아, 이거는 이거 점점점을 쓰고 보니까 당연히 재영이네. 어, 맨정이야. 그 세 명이 누구냐? 아, 셋은 자진은 손 들자. 자진은 손 들자. 아니야, 반성해라. 너 왜 와? 나 요즘 일찍 일어나. 아니야, 아니기는. 형이 아니야. 형이야. 아, 형이. 나, 비아이, 비아이 들었잖아. 형이 여기 있어. 지난이. 아, 여기 있네. 비아이. 네. 나 형? 나 안 했나 안 남았어. 형 안 일어나. 아, 지난이 형 개인죠. 형, 내가 몇 번이고. 네, 어쨌든 뭐 고치자. 고칩시다. 네, 고칩시다. 고칩시다. 반성합시다. 약간 반성 시간이네. 반성의 시간이야. 감동의 시간. 감동의 시간. 반성의 시간이야. 너는 무슨 지적을 해줬을까? 기대되는 걸? 어, 노란색이야 이거는. 어, 색이 다 달라. 와. 오, 지원, 오, 이건 아예 밥이야. 지원아, 너가 하는 건 다 너답게 멋있는 거야. 하기 싫은 거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양한 모습의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오. 오. 어, 나 보고 싶어. 보면 안 돼? 나도. 누구? 궁금하다. 어, 이거 길다. 긴데? 어이구. 긴데 이거는? 윈 시작을 13년도에 했으니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벌써 4년째다 얘들아. 오, 무슨 뜻이지? 그만큼 너희는 다 친동생 같고 그래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너희가 하고 싶은 음악 했으면 좋겠어.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은 항상 그렇단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전보다 연습을 많이 안 해오는 거 알지 너희도? 앞으로 연습 좀 많이 해오길 바라고 지금처럼 항상 웃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자. 너희가 최고야. 연습을 해오래. 네, 우리 연습 좀 열심히 하자. 은혜야. 진짜 열심히 해보자 좀. 오! 윤영아. 어? 오. 뭐든 열심히 잘하는 윤영아. 그거 아니? 우리 아이콘 영상 하드의 약 40%는 너의 셀프 카메라야. 아, 인정한다. 인정! 열정맨이다, 진짜. 나중에 이걸로 상영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활약을 더 기대할게. 감사합니다. 이길 봐라. 감사하네. 칭찬합니다. 네. 노력을 칭찬합니다. 실생활 드리면서 들어가. 이건 형한테 줄게요. 멋있다. 근데 그 옆에 아, 있는 우리도 그거를 보는데 네. 편집하시는 분들은 그걸 얼마나 지겹게 보겠습니까? 윤영이가 혼자 뭔가 이렇게 뭐 하는데 두 번째 썸머 타임인데 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진행병. 정말 발리에 가는 비행기 탔습니다. 지금 이륙했어요. 김 아, 왜냐면 나는 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진짜로. 아, 오늘은 좀 오락가락 하더라. 계속 오락가락 하네. 진짜 힘들어. 갑자기 불평이 나왔다. 갑자기 긍정적인 말이 나왔다가 막. 그게 중요한 거야, 진짜. 긍정맨이야. 맞아요. 오케이. 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한 번 더 도나? 어, 한빈이. 오, 한빈이 있어. 한빈아,
너는 역시 나쁜 남자임이 분명하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말고 어? 평소에 업무로 연락할 때 제발 잘 받아줘.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노멀 밀장.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남자야. 너 나쁜 남자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니까? 오, 좀 오, 너무 길어. 오, 내 편지야. 우와. 네. 준혜야, 안녕? 실제로 우린 많은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나는 영상으로 너를 참 많이 보고 있단다. 그래서 무서워. 하나 고백하려고 해. 언제 어디서든 너의 성대에서 나오는 고, 디비 노래에 많은 스태프들이 깜짝 놀라긴 하는데 난 고맙단다. 대기실에 설치된 여러 개의 카메라를 강제 슬레이트 해주고 있는 거 몰랐지? 언제부턴가 나는 너의 목소리를 찾고 있더라고. 가로치고 그 부분만 음파가 유독 커. 너의 성대 칭찬해.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할게. 준의 성대에게. 되게 많은 약간 분야의 스텝 여러분들께서 써주셨네. 진환이, 진환이 형 편지예요. 오케이. 읽어줄게요. 내가 빙의해서 읽어줄게요. 진환아, 매번 촬영 때마다 분량이 없어서 어떡해요. 네? 라면서 이것저것 뭐라도 하려는 네 모습이 되게 웃기면서도 참 고마워. 맞아, 꼭 맞아. 진환이는 항상 주변 사람들 덜 힘들게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서 기특하고 고맙고 그래. 지금까지 수고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잘해봅시다. 진환이 짱! 아, 근데 다 칭찬해주신다. 나 이거 야, 너. 야, 너 빼고. 나 먹었어. 너무 좋게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게. 자, 한번 읽어볼게. 또 지원해요. 지원이야. 지원아, 오. 미국에서 생활한 건 알겠지만 뭔가를 쓸 때는 맞춤법을 꼭 고민해주세요. 아, 보고 싶다, 갑자기. 아, 근데 내가 맞춤법을 모르는 게. 아, 우리 보고 싶다. 우리 진짜 백발백중이네. 요요요요. 오, 나야. 오. 오. 왜 놀래, 욕일 수도 있잖아. 정찬요, 그만 까불어라. 난 널 제일 아끼지만 넌 너무 얄미워. 어? 누구지? 뭐지?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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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알려? 어, 진짜 얄미운가 보다. 기분 좋아야지? 아, 봐. 오케이. 오, 나야. 오, 오, 야. 오, 동혁이 또. 대박. 와, 대박. 잘 부른다. 와, 대박. 동혁아, 편의점에 고구마 기계를 보고 있으면 너가 떠올라. 형, 이번 겨울에 고구마 기계에 고구마 구경을 못 해봤단다. 아니, 내가 고구마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 동혁이 건강 많이 안 좋아질까 봐 그러는 거야. 우리 한두 개만 다른 거 먹으면 안 될까? 작년 겨울엔 고구마 많이 먹었던 형이. 너 또 그냥 내 살 빠지는 것 때문에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아니, 고구마가 아니, 네가 먹을 걸 다 먹는 거야. 내가 그 고구마를 다 먹는 건가? 그렇지. 네. 그래서 고구마 못 드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편의점 고구마를 먹겠습니다. 와, 에이, 역시 사소한 것부터 기조 있어. 그게? 신기하네. 마지막이야? 아, 너까지. 어, 몰랐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 또 나야. 오, 왜 이렇게 거야? 야, 피곤해하는 스태프분들에게 웃음도 주고 공기 안 좋은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에게 마스크를 챙겨주던 진환이. 아주 칭찬해. 오, 와. 칭찬해. 내가 해, 내가. 와. 스크린 기억 속에 그랬나 보지. 형은 욕이 하나도 없다. 난 욕밖에 없어.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야. 아, 끝이에요? 어. 무서워. 김한빈아, 종소리 좀 그만해. 끝이야. 종소리 좀 그만해요. 이거 아까 그 찬우 한테 쓰셨던 분. 오, 맞네. 똑같네. 아, 그러네. 한빈아, 잔소리 좀 그만해. 와, 진짜 대조된다. 마지막. 근데 근데 약간 우리가 막 기억 못하는 막 포인트들도 뭔가 자아성찰하게 돼. 네, 캡소 감동보다 6캡 쪽. 6캡. 바로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잘하자 얘들아. 자, 열심히 하자. 오늘 행복했어? 네. 오늘은 아, 행복했어. 준혜 딱 옆에서 약간 다른 행복이었는데. 어쨌든 행복했어요. 발리에 와서 좀 다른 느낌, 프레시하게 행복했고 폭우 속에서 딸기를 땄던 그 열정처럼 되게 저희 지금 컴백 준비도 열심히 그 정신으로 우박을 맞으며 딸기를 따는 그 정신으로 네, 한다면 안 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 될 거 없어. 네, 부담을 떨치고 네,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오늘도 비록 우리가 벌칙이었지만 이분의 네? 입방정이죠. 입방정을 통해서 우리가 딸기 농장을 가게 되고 뭐
여기들과는 다른 경험을 했지만 나름대로 너무 재밌었고 오늘 진짜 고마웠던 거는 준혜한테 제일 고마웠어요. 맞아. 네. 준혜가 솔직히 충분히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텐션 높여서 같이 잘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내가 쓴 정신이 나. 그리고 나 오늘 준혜 다른 면을 봤어. 상남자였어. 오늘 그 15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그 너의 모습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딱 그 뛰어내기 전에 했던 말이 이제 아이콘 대박나자. 맞아. 아이콘 대박나자 읍 아니었어? 아이콘 대박나자 읍 이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스태프분들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눈물은 안 났지만 유쾌했어. 너무 유쾌했어요. 너무 반대로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발리 제가 정말 죄송하고요. 왜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이 스태프분들도 이제 같이 우박 속에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뭐 약간 기자회견 느낌. 카메라 너무 많아. 카메라 너무 많은데?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정말 나쁜 아이입니다. 제가 또 반성하고 고생하고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이판 갔다 온 지가 벌써 1년이나 지났다는 게 신기했고 또 열심히 또 컴백 준비하고 뮤비 찍고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또 수영도 하고 또 재밌게 다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만 까불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까불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만 까불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뭐 왜 우리한테 물어봐. 어쨌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리라는 곳에 처음 와봤는데 멤버들이랑 같이 오고 이렇게 또 촬영 겸 해가지고 많은 일이 있었죠. 되게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되게 힐링할 수 있었던 또 그런 잠깐의 또 이런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시즌 그리팅을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감사함을 좀 잊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올 때도 큰 기대가 없었고 그냥 그랬었는데 또 막상 와서 애들이랑 이렇게 놀고 얘기하고 촬영하고 이런 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란 걸 느꼈고 같이 진솔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게 한국에서는 이제 여유를 많이 못 느끼죠, 저희가. 오늘 와가지고 저쪽은 모르겠지만 여유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저희 직업이고 또 그런데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스태프분들이 이제 저희를 일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안 되면 진거가 이 바이보. 진짜 최고. 기분 최고예요. 출발. 알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콘의 우정 쌓기 여행 같은 것 같아요. 항상 할 때마다 이 알게 모르게 그 영상에도 많이 담기고 이 우정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우리 아이콘의 발리 서머타임 정말 처음부터 오프닝부터 마지막 엔딩까지 정말 멋지고 유쾌한 하루였습니다. 자 마지막 브레이크 타임 외치고 마무리! 브레이크 타임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자 get ready! 브레이크 타임! 와!